지켜내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전한 한국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이 두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 한 세 사람 정도. 제일 먼저가 종북 정치인입니다. 두 번째는 좌편향된 기자들이에요. 좌편향된 기자들이에요. 요 두 세력이 작당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여왔어요. 종북 세력이라고 해야 될 걸 뭐라고 속였습니까? 진보라고 속였죠. 반인권 세력이라고 불러줘야 될 사람을 민주 세력이라고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속였기 때문에 이런 선거가 성립이 되었어요. 성립되지 않은 선거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세력 척결한다는 말은 뭐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헌법을 깨려고 하는 거짓말 집단인 이 정치 집단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언론을 바꿔야 됩니다. 이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는 종북을 척결할 수가 없어요. 좌편향 언론과 종북 정치 세력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크냐 하면 사실은 좌편향 기자들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 기자들 중에 건전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합참의장이 밀실도 아니고 부산역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 국정원장이 이적분자다라고 해도 기사 한 줄도 쓰지 않는다. 기사 한 줄도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박근혜 씨에 대한 말도 아닌 흑색 선전은 크게 쓴다. 그 있잖아요. 박근혜 씨가 토론회 할 때 가방을 들고 가서 가방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아이패드 보고 있다라고 사실을 찍어가지고 막 뿌렸어요. 지금도 막 뿌립니다. 그 거짓말을 밝히셨어요. 만약 거꾸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새누리당에서 이정희한테 그런 흑색 선전을 해서 거짓말을 밝히셨다면 아마 박근혜 씨 사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박근혜 씨한테 불리한 이런 흑색 선전은 유통이 되느냐? 기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좌편향되어 있다. 좌편향되어 있다는 말은 친북화되어 있다. 좌경화되어 있다. 반대한민국화되어 있다. 반자유화되어 있다. 반진실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제가 쉽게 말 좌편향되었다 해요. 기자들은 진실도 중요하고 신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청교육대 보내서 해결하면 참 쉽겠는데 또 그런 방법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사회는 참 이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종북 척결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론에 둬야 됩니다. 기자들한테 둬야 돼요. 기자들이 선동 정치인들의 심부름꾼을 하면은 혼내주고 기자를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거대한 여론의 압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박근혜 씨가 이긴다면 기적이에요. 박근혜 씨가 이기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리한 언론이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씨한테 3대 1로 불리한 기사를 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럼 왜 이기겠느냐? 이긴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래도 속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 선동 언론에 양적으로 유통되는 이 거짓말만 모으면은 박근혜 씨한테 불리한 게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근혜 씨의 편은 화이트 칼라나 학생이나 지식인이나 언론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까 말한 생활인들이에요. 서민과 생활인들이.
이 서민과 생활인들은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이 다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선거 때는 힘을 발휘해요. 생활인들은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생활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잘 가려냅니다. 이 먹물먹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또 거짓말 쟁이를 잘 가려내지 못하는데 이 장사를 해본 사람이라든지 이 노동을 해본 사람, 주부님들 이런 분들은 다 알아요. 감으로. 아, 저놈이 사기꾼이다.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은 이게 뭐 논리로서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압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이분들이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선거가 지나면 다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요 학생 지식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 때는 좀 불리한데 평상시로 돌아가면 또 힘이 세요. 왜냐, 어디 있느냐, 주로. 정당 속에 있고, 학교 속에 있고, 요새 유행하는 사회단체 속에 있고, 언론기관 속에 있고, 노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평소에는 아주 힘이 셉니다. 그래서 아마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년 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촛불 난동 사건이 또 벌어질 겁니다. 촛불 난동. 선거에 졌다 해가지고 그 불만을 다 모아가지고 전번에는 이제 광우병 사건, 택도 아닌 광우병 사건 가지고 택도 아닌 과학에도 맞지 않는 광우병 사건 가지고도 그렇게 엄청난 난동을 부렸으니까 그때 무슨 박근혜 씨가 약간의 실수만 하면은 그걸 또 침소 봉대해가지고 서울 이론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나오느냐? 아마 박근혜 씨의 도전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동시에 그때 건전한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가만 구경만 할 거냐? 그때 또 한 번 골기 할 거냐? 이런 이제 난제가 있는데 아마도 이번 두 차례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결론이 아, 정부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결론은 확실하게 맺어질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활동에 많이 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상황. 그 유리한 상황을 잘 이용을 해야 되죠. 잘 활용을.